오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퇴장을 요청합니다. 왜 어떻게 장관으로 지금 앉아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국정감사를 이렇게 뻔뻔스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회 기만이고 농락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할 게 없었나 보죠? 자, 그럼 같이 떼고 합시다. 그쪽에서 떼니까,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가자. 우리는 잃은 겁니다, 잃은 거. 발전적으로 하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도를 넘는 장관을 퇴장하려는 이러면 위원장님이 사내를 선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국감이 안 됩니다. 오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퇴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데? 그럼 본인이 가족 양성 평등 본부장으로 가서 그때 하든가, 그때 어공으로 임명을 받아서 하든가. 왜 어떻게 장관으로 지금 앉아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국정감사를 이렇게 뻔뻔스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회 기만이고 농락입니다. 어제 제1야당 당사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잠입해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검찰이 적법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을 검사가 아닌 척, 더불어민주당 직원인 척하며 침입했습니다. 김현수 장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가부를 위하는 척, 여가부가 폐지되면 스피커 두 명이 생겨서 오히려 발언권이 더 커진다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호도를 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 이 사회의 약자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되는데 그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요?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쪼개어서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에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구심점을 잃어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후순위로 밀려서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서로 모든 부처가 부처끼리 관계해서 이런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겨루고 있는 마당에 그런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부처를 오히려 갈갈이 찢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컨트롤타워를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 10위에 글로벌 국가 10위에 이 나라를 추락을 시켜도 정도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내로 여성가족부 폐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할 게 없었나 보죠? 제1야당 침탈하고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합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여성가족부가 더 강력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일을 하러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일을 망치러 들어왔습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 지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산도 너무 작고요.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도 맨날 밀립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발생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해 했습니까?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여성가족부를 그렇게 산산조각 내고 그렇게 해산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열과 퇴행으로 귀결돼 여성가족 폐지를 국회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장관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반성하면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당신은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조은이.
네, 하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5분입니까? 네. 아, 제가 지금 고의 마스크와 관련한 얘기를 안 했는데요. 발언하시는 위원님은 마스크를 원하시면 벗으셔도 되고요. 답변하시는 분도 원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들어옵니까? 네.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국정감사장에 저렇게 저런 것을 들고 와가지고 시위하는 것이 국정감사장입니까? 아니, 우리는 정정당당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승부를 한 것도 아니면서? 네. 안 얘기하던 정의들. 근데 저게 뭡니까? 근데 정정감사하지 말고 의사소통을 하세요. 형식이 같으면 자, 그럼 같이 떼고 합시다. 그쪽에서 떼니까,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가자. 우리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발전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성가족부로 감사합니까? 그리고 장관을 퇴장하라니요. 그러면 우리도 다 퇴장하겠습니다. 혼자 하십시오. 하세요. 자, 제 의사 진행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좋은 의원님, 좋은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마저 하시죠. 저는 더 이상 국정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동료 의원님 발언하면 좀 조용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만약에 이렇게 도를 넘는 장관을 퇴장하라는 이러면 위원장님이 사내를 선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국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해주시죠. 저기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